기초연금 문제 등 복지 축소 논란으로 차질을 빚던 정기 국회가 오늘 여야가 의사일정에 전격 합의하면서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시급히 처리돼야 할 지역 관련 핵심 법안들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 가까이 개점 휴업 상태였던 정기 국회가 오늘 여야가 의사일정에 전격 합의하면서 정상화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 안에 지역과 관련된 주요 핵심 법안들이 어떻게 처리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히 처리돼야 될 법안은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난해 11월 처음 발의된 뒤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청사를 옮겨야 하는 경상북도와 이전터 개발을 해야 하는 대구시 모두가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청 이전 특별법, 그게 도청 이전을 원활히 하고 도청 후적지 그빈 공간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우리 대구시가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대구 돈이 부족하니까 그 법이 돼야 지원, 그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밖에도 대구시에는 뇌병원 설립을 위한 뇌연구촉진법, 프로축구 대구 FC 지원을 위한 근거인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도 시급합니다. 경상북도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은 지금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이 하향으로 연장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훨씬 적게 부담하게 됩니다. 영유아 무상 보육의 국비 분담률을 인상하는 내용의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지역업체가 모든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지역 발전에 시급한 전국 공통 법안들도 줄줄이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정기국회 정상화의 첫 단추가 꿰어진 만큼 빠른 시일 안에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을 실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